전문가도 함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유통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이슈가 좀 엮여있기 때문일까요? 네, 오늘 뭐 유통주 안에서도 대형마트, 우선 그 주식시장 측면에서 그렇지만은 우선 그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오늘 좀 이슈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주위에 뭐 대형마트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 의무 휴일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국민제한 홈페이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제한 선정됐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선정된 제안 중에 몇 개 안만 이제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한다는 얘기를 하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지금 이제 국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일제가 2012년에 도입됐죠. 그리고 거의 한 10년간 계속해서 의무휴일제 거의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이 대부분인데 규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폐지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대형마트의 월 2회 뭐 의무휴업이 폐지되면은 지금 이제 대표적인 두 기업이죠. 이마트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매출만 봤을 때 연간 각 1조 그리고 4천억씩의 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뭐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선 시장에서 이 이마트나 롯데쇼핑 주가가 참 지지부진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투자 심리를 돌릴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여러가 좀 이슈가 엮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이마트를 좀 관심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는데 이마트도 지금 실적이 당장 좋아진다라고 볼 수는 없. 지만 이 물가 상승 같은 악재가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됐고요. 지금 전체적인 물가 수준을 3분기 때 피크아웃이라고 좀 얘기를 피크점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악재가 충분히 반영됐을 때 저가매수 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이 좋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최근에 온라인 채널 강화를 위한 노력을 좀 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는 또 계속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SSG닷컴 뭐 지급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약간의 별도 영업이익은 적자 단원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 현재 SSG닷컴의 GMV 같은 경우는 15% 성장하는 걸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 중심 전략을 항상 갖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온라인 채널뿐만 아니라 뭐 이마트, 신세계, 스타벅스 같은 그룹 내 핵심 오프라인 채널로 어떤 혜택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한마트 멤버십 전략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마트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매수가는 11만 3천 원,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 1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